그래서. 자, 운동 정말 집중합시다. 자, 집중합시다. 집중. 자, 운동 시작 전에 풀다운 먼저 무조건 진행합니다. 이제는. 좋아하는 운동 부위가 어디십니까?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운동 부위는 등인데 그냥 결국에는 자기 장점을 가장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. 차라리 단점 부위를 더 집중해서 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. 왜 등 운동을 해야 어깨가 넓어 보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잘 보십시오. 근데 항상 이렇게 힘을 주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광배근을 그만큼 하면은 등 운동을 그만큼 하면은 어깨도 벌어지고 그 다음에 광배근도 어느 정도 형성되기 때문에 기초 베이스 어깨가 넓어 보일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. 뭔 말인지 아시겠죠? 등 운동 끝났고 자 이번에 승부입니다.
치고 냠냠이라 그랬어요. 그 상남자는 냠냠이란 단어 쓰지 않습니다. 예? 소금 치고 냠냠? 야미요? 딴 단어 쓰지 않습니다. 상남자는 씹어 먹습니다라는 단어 쓰세요. 아시겠어요? 자, 여러분들 이번에는 영혼의 50km입니다. 3도 50km. 이건 좀 무거운데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! 아씨, 팬티 젖었네. 아. 와.